는 나노 크기의 부품이나 소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였다. 분말 형태의 이 신물질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데다 입자가 균일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더욱이 원료가 되는 금속선의 종류에 제한이 없었고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전혀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연구팀은 금속선에 3만 볼트의 전기를 흘려 이 나노물질을 만들었다.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나노물질을 일정하게 배열할 수 있는 접합물질을 찾아낸 것도 국내 연구팀이었다. 이 기술은 나노물질의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 물질을 걸러내는 필터나 전자재료로 쓰일 수 있어 실용성이 높았다.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은 유리성분, 즉 실리카 입자에 일정한 압력을 가한 뒤 마이크로파를 쏨으로써 접합물질을 찾아냈다. 실리카 안에 접합물질이 마이크로파를 흡수하자 돌을 쌓아 집을 짓듯 규칙성을 지닌 분자 구조를 만드는 것을 세계 최초로 확인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은 일정한 배열을 지녀 역시 나노 소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4월 국내 한 연구팀이 개발한 기계장치도 과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별도의 장비 없이도 10억분의 1미터, 즉 나노 크기의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 것이다. 이 장치는 반도체 칩 위에 사람이나 보통 기계론 엄두도 낼 수 없는 나노 크기의 미세한 글자를 새기거나 회로를 심을 수 있었다. 이 장치가 개발되기 전만 해도 이 같은 작업을 하려면 떨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 내진 설계까지 갖춘 건물과 대규모 장비가 반드시 필요했다. 작은 진동도 나노 크기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해 큰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획기적인 개발이 아닐 수 없었다. 나노 크기 수준에서 사람의 손을 대신할 이 장치가 개발됨으로써 차세대 통신 매체인 광통신 교환기의 광신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생명체의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집어내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나노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 개발도 국내 나노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자성을 띤 나노물질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현미경은 400나노미터급의 해상도를 지녔다. 이는 하드디스크나 광자기 디스크의 자기적 특성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초정밀 기술이다. 과선은 어떤 상태예요? 과선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까만 인공이 문제는 지금 코일링 하겠거든요. 여기 코발트 입히면 아까 그 자구의 방향이 후에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발트하고 활력임을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이용한 나노물질 측정 기술도 개발됐다. 중성자가 사용되는 것은 투과력이 좋고 검사물질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팀이 개발한 중성자 소각 산란 장치는 10에서 100나노미터 크기의 나노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세구조와 결함, 그리고 기공 등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이 장치는 나노물질을 이용해 제품이나 신물질을 만들기 전에 재료가 되는 나노물질이 최적의 효율을 가지는지 미리 파악하는 데 쓰인다. 중성자 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분자한 미세구조, 나노구조들이. 이들 모두는 한결같이 나노기술 분야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 과학계가 국내 나노기술을 주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리고 지난해 7월 확정 발표된 국가 나노연구시설 설치는 우리나라 나노기술 연구의 출발점이 됐다. 대전 카이스트에 들어서는 나노연구시설은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눠 2천억 원이 투입된다. 명실상부한 국내 나노기술의 핵심 기지가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반도체 메모리에 테라급의 반도체 메모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거 나노 팹 시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시설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어떤 한 연구기관이 갖기에는 너무나 비싼 장비예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선 전국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노 기술을 구현하고 또 상품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국가 나노 연구시설은 1단계로 2004년까지 연면적 5,000제곱미터 규모의 나노 관련 부대 시설과 청정실, 나노 연구 장비가 설치된다. 2단계는 나노 종합센터 이용과 서비스 활성화에